아니 앉아. 아니 근데 처남이 회사까지 무슨 일이야? 내 형한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저 우리 집 식탁에 비밀이랄까? 식탁에 비밀? 요새 왜 매형이 이렇게 풀 만드시는 줄 아세요? 염소랑 스님이 연맹 맺자고 할 만큼. 왜야? 누나가 저 매형이 찐빵집 여자랑 바람 피운다고 오해하고 있거든요. 뭐? 누구? 찐빵집 여자? 예. 그래서 저번에 찐빵도 사온 거라고. 아니죠? 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? 어?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여자랑 어떻게 바람을 피워? 아, 그러니까요. 내가 그렇게 아니라고 했는데도. 아이 참. 원래 누나가 상상력이 좀 과해요. 놔두면 그냥 막 우주로 날아간다니까요. 헤헤, 이거야 참 답답해서 원. 아유. 그래도 어쩌겠어요. 그게 다 누나가 매형을 사랑해서 그런 건데. 아시잖아요, 우리 누나 매형 처음 만난 날부터 오직 매형밖에 없다는 거. 그러니까 매형이 누나 기분 좀 풀어주세요. 이렇게 매일 야근이다 일만 하시지 말고요. 누나도 노력하고 있잖아요. 윤재도 아들로 받아들이고. 그 정도면 누나 성격에 진짜 애쓰는 거예요.